굉장히 큰 변화는 뭐냐면 소비자들의 수준이 완전 달라졌어요. 오. 10년 전에는 아, 저 쓰고 달달한 커피 연하게 주세요, 구수하게 주세요 이런 멘트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뭐 요즘은 투샷, 원샷은 기본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카페,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선호도가 분명하시고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원산지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집에 커피 머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커피로맨스라는 카페를 운영 중인 민준기라고 합니다. 저는 한자리에서 카페하고 로스터리 공장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주된 거는 이제 사장님들 만나서, 카페 사장님들 만나서 컨설팅 해드리고 창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내게 돼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제 카페를 해도 로스터리는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카페와 로스터리 같이 하시는 이유가 네. 있으신가요? 10년 전쯤에는 로스터리 카페가 좀 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커피 볶는 기계라도 둬서 좀 신선한 커피, 갓 볶는 커피 나 낸다 라는 네.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두 개 로스터리 카페를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렇게 나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초반부터 원두 납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로 시작해서 원두 납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와 로스터리를 같이 하면 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원두도 이제 상품이다 보니까 재고 면에서 관리하는 게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카페 사장님에 따라서 난 신선한 걸 원해 또는 이제 숙성된 걸 원한다 뭐 이랬을 때 내가 직접 볶는다 그러면 내 스타일을 아니까 직접 볶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납품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온전히 그 로스터리 하는 그 공장에게 그걸 맡겨야 되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직접 한다라는 면에서 더 신선하고 좀 더 원가만 봤을 때는 비용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죠. 사서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가 절감과 신선도 이 두 가지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카페에 대한 컨설팅, 어떻게 보면 카페에 대한 책을 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우리나라 카페 많다고 하니까 네, 네. 개인 카페 창업 현실 어떤가요? 네. 개인 카페뿐만 아니라 이제 카페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0년 전에도 아, 카페가 엄청 많다라는 생각을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뭐 옛날에 뭐 치킨 20, 30년 전에 치킨집이 뭐 프라이드 양념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양념도 수십 가지고 프라이드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잖아요. 카페도 좀 다양화돼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카페로 이렇게 올라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 많이 힘든 부분인 거죠. 네. 뭐 그치? 얼마나 힘들다 약간 이런 체감적인 거 뭐 있을까요? 매출로 말하면 와 닿으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네. 카페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좀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싶냐? 그러면 보통 직장인 월급 정도 아니면 초년생 정도 벌 생각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2-300만 원 정도? 근데 그 정도 순수익으로 주인이 가져가려고 하면 보통 저희는 3배나 4배 정도로 곱합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다. 그럼 매출 1000만 원 나와야 돼요. 하루 30만 원 정도 나와야 돼요? 하루 30만 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열었을 때 근데 그 30만 원 매출도 보통 매출이 아닙니다. 3천 원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들이 네. 100명 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네요. 네. 100명이 매일 내 카페에 오게 할 수 있을까? 네. 거기까지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아,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못 봤어요. 오겠죠? 진짜 올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스스로에게 있으면 만만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0명을 오게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뭐 2-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내 원가 관리라든지 그 비용 나가는 것들이 칼같이 아무런 손해 없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좀 더 비용이 더 들 때도 있고 세금이 더 나갈 때도 있고 네. 그런 것들 다 커버한다면 더 줄어들겠죠. 그럼 작가님께서 네.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카페를 그 한자리에서 계속 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10년 동안에 사실 이제 코로나도 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커피의 시장도 좀 변화된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최근에 네. 보면은 뭐 진짜 고급 커피들 좀 네. 들어오는 것 같고 10년 동안 그 카페를 운영해 오시면서 좀 변화가 좀 느껴지세요? 굉장히 큰 변화는 뭐냐면 소비자들의 수준이 완전 달라졌어요. 오. 10년 전에는 아, 저 쓰고 달달한 커피 연하게 주세요, 구수하게 주세요 이런 멘트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뭐 요즘은 투샷, 원샷은 기본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카페, 어떤 커피에
커피를 좋아하는지 선호도가 분명하시고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원산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집에 커피 머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과 대화 나누는 그 정도의 커피 수준이 일반 저 손님들도 얘기 많이 나누거든요. 네, 어떻게 커피 내려야 맛있다 이런 얘기는 카페 사장님들과 보통 하던 얘기인데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단계까지 지금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뭐 원두라든지 이런 커피의 퀄리티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다. 네, 소비자들도 다 어떻게 음료가 만들어지는지 다 알고요. 네. 어떻게 뽑는 거를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뭐,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 원두나 맛에 대해서.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소비자가 딱 봤을 때, 뭐 어느 국가에 뭐 어떤 원두를 쓰면 그냥 그래도 여기는 좋은 원두를 쓴다고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뭐랄까. 저도 뭐, 이 커피는 어떤 원산지에 어떤 걸 썼어.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딱 먹었을 때 아, 이 커피 맛있다 커피 괜찮네 라는 느낌을 딱 받았다면 괜찮은 됩니다. 그거는 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느끼시고 손님들이 찾던 카페 계속 간다 그러면 일단 거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카페를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카페 창업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카페를 차릴 때 나 카페 차릴 거야 그러면 한 12평에서 한 15평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 임대료가 보통 보면 한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이 월세는 한 100에서 한 200만 원 사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뭐 보증금 5천만 원 든다고 하면 그 외에 한 12평에서 15평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고요. 집게류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을 비롯한 다른 집게류 같은 경우는 진짜 저렴하게 한다 그러면 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 요즘에는 좀 비싸게 고급 커피 머신 들여놓을 거야. 네. 이런 분들은 뭐 2천만 원에서 뭐 3천만 원 사이까지도 가죠. 그래서 보통 1억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카페를 차린다고 하면 무난한에서 약간 더 고급적인 카페가 되지 않을까. 1억 정도를 창업 비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는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아, 비쌉니다. 그 실제로 뭐 책에 써주셨지만 그 머신에 욕심을 좀 내셔가지고 많은 돈도 쓰셨잖아요. 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결론은 커피 머신이 비싸짐에 따라서 맛이 두 배, 세 배, 네 배 좋아지면 바꾸는 게 맞는데 커피 머신이 맛있는 맛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원산지가 원료 자체가 좋으면 기본 이상은 다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비싼 머신을 써야 하는 매장들은 어떤 매장이냐 제가 그걸 누가 가르쳐줬으면 비용이 좀 절감했을 텐데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오피스 상권이나 이렇게 먹자 골목 같은데 뭐 점심시간 한두 시간 내에 뭐 2-300명씩 줄 서서 먹는 카페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그 뜨거운 물들을 계속 쓰잖아요. 그 물이 계속 뜨거운 물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 커피 머신이 작동되는데 편차가 없어야 되고 비쌀수록 그 편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백 명이 와도 내가 뭐 오전에 한가할 때 왔을 때나 바쁠 때나 일정하게 그 커피 맛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에서 비싼 거지 뭐 500만 원짜리보다 뭐 3천만 원짜리가 6배 더 맛있게 뽑는다 개념은 아닙니다.